확진자 격리, 마스크, 의료진. 대구에서 코로나19 1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떤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구 시민들이 쓴 수기에 나타난 시민들이 기억하는 코로나 1년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짚어봤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동네에서 쉴 새 없이 앰뷸런스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치 재난 영화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고 며느리는 전했다. 어린 손주들이 걱정스러워 애가 탔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해를 돌아본 한 시민의 기록입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 수기 117개, 31,377개 단어를 빅데이터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건 가족과 집이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어머니, 위해, 생활 같은 말과 진하게 연결됐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고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그 언급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동시에 코로나 사태, 공포, 영화 같은 단어도 자주 언급됐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느꼈던 감정을 보여줍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보였습니다. 남성은 검사, 격리 생활, 거리 두기 같은 코로나 유행으로 발생한 현상에 주목했다면 여성은 우리 가족, 우리 집, 아이, 베란다, 텃밭같이 달라진 생활과 관계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노력, 영웅,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웅이다. 코로나 감염이 된 사람을 치료하는 영웅.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는 영웅.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사람 많은 곳을 자주 가지 않는 영웅. 우리는 모두의 영웅이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